안녕하세요. 앞전 영상에 이어서 쿠버네티스 설명을 진행하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김학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이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초기 설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서버의 버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내에 있는 릴리즈 문서를 확인을 해서 현재 서버의 환경을 출력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와 워커노드 모두 CentOS를 사용하고 있고 버전은 7입니다. 우선 두 서버가 현재 쉘 상에서는 구분되지 않으므로 각각 마스터와 워커로 호스트네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 YAML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쿠버네티스 설치에 앞서 쿠버네티스를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일부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컨피그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설정이 필요한데, 오타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 설정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파일을 생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파일은 etc 폴더 밑에 systemctl.d 폴더 밑에 생성하였으며, 파일 내용으로는 브릿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이 IP 테이블을 거치도록 설정, IP 버전 6 패킷도 전달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마지막 IP 포워드 설정을 통해 IP 버전 4 패킷 포워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완성된 스크립트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에 모두 실행하여 동시에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서 YAML을 사용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실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특정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추가하기에 앞서 SE 리눅스의 모드를 퍼미시브 모드로 변경합니다. 변경을 위해 set import 0이라는 함수를 실행하여 모드를 변경해 줍니다. 모드를 변경한 이후에는 공식 쿠버네티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시에 따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설치 방법들은 2024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pkgsys.kpales.io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필요합니다. 방금 입력한 명령을 통해 쿠버네티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레포 파일이 등록이 되면 YAML 명령을 통해 반드시 서버 설정에 필요한 쿠블렛, 쿠브ADN, 쿠브CTL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테이너 관리 도구 도커를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도커와 쿠버네티스 서버인 쿠블렛을 함께 활성화하고 재시작하여 서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swap 명령을 사용하여 실제로 swap CentOS 영역이 스왑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어 쿠버네티스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이미지를 쿠버네티스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옵니다. 이미지를 전부 다 받은 뒤에는 kubeadm init 명령을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서버 초기 설정을 시행해 줍니다. 이 설정 과정은 앞에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있을 경우 현재 이미지와 같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쿠브 ADM 리셋을 사용하여 이전에 설정이 진행되던 상태를 전부 초기화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선 저희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바와 같이 에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실제로 상태가 저장되는 폴더 4개를 함께 삭제해준 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브 ADM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가장 마지막 줄에 쿠브 ADM join 이라는 명령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명령은 Kubernetes 워커 노드를 마스터 노드에 연결해주는 명령으로 이 명령을 다른 클립보드에 잘 복사해 두었다가 향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클립보드의 내용을 분실하는 경우 기존에 생성된 시크릿들을 마스터 노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노드에서 연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크릿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해당 과정 및 워커 노드를 설정하는 과정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배속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가장 마지막 줄에 kubectl get node 명령을 실행하라 라는 출력이 발생한다면 워커 노드와 마스터 노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제로 서버에 배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커부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이미지가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을 가정합니다. 저희 경우 프론트엔드 서비스로 로그인 FE, 백엔드 서버로 로그 B라는 프로젝트를 임의로 생성해 두었고, 이 프로젝트를 방금 구성한 마스터와 워커 노드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포에 필요한 다양한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루트 디렉토리에 퍼블리시라는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퍼블리시 폴더로 이동 후 각각 배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명으로 폴더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각 폴더 내부에는 YAML 파일을 사용하여 어떤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것인지 명시해 주었습니다. 야물 파일은 크게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버전과 카인드를 통해 Kubernetes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생성함으로써 어떤 API를 사용해야 할지 명시해 줍니다. 메타데이터에 간단하게 어떤 형식으로 파드를 생성해야 할지 명시해 주고 스펙 내부에 실제 생성할 파드의 내용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건 스펙 내부에 있는 템플릿 스펙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펙 내부에 명시된 컨테이너 정보는 네임에는 우리가 배포하고자 하는 컨테이너의 이름, 이미지에는 도커부에서 가져올 컨테이너의 경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의 경우 imwaffl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앞에 imwaffle 슬래시 뒤에 프로젝트 이름인 로그인 FE가 붙었습니다. 이후 로그인 FE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요청을 받아내기 위해 서비스 오브젝트를 추가하여 80번 포트로 TCP 요청을 받을 수 있게 개방하였습니다. 이 FE YAML 파일을 참고하여 백엔드도 동일한 형식으로 YAML 파일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YAML 파일에서 명시된 이미지를
도커허브에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시크릿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저 명령에서 시크릿 파일의 이름은 regcred입니다. 해당 파일 내부에는 도커 서버의 주소를 입력해주고 도커 서버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직접 기입합니다. 기입 후 SQL 레크레드가 생성되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이 레크레드를 앞에 생성하였던 두 개의 YAML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각 파일을 연결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YAML 파일 내부, 스펙, 컨테이너 내부에 이미지가 명시되어 있는 영역 밑에 이미지 풀 시크릿라는 항목을 추가해 줍니다. 해당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방금 생성된 시크릿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YAML 파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적용한 이후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Kubernetes에 배포하기 위해 kubectl apply 명령을 사용하였습니다. 명령 실행 후 결과가 서비스를 생성이 되었다, created라는 메시지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배포가 완료된 것입니다. 배포된 이미지는 단순히 마스터 노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CTL을 통해 워커 노드로 이동하여 워커 노드 상에서 배포가 됩니다. 배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get 서비스 명령을 통해 확인해 보면 로그인 FE와 B가 정상적으로 클러스터 IP를 받아 배포가 된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하여 Kubernetes를 사용하여 웹 프로젝트 배포 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드 밸런서라든지 방화벽 등과 같은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식들은 추가로 학습 후 현재 구축되어 있는 Kubernetes 시스템에 적용하여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